네. 제가 첫날 신뢰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그것은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예. 제가 또 오늘 오전과 오후에 친밀감이라는 제목으로 나눴는데 그 사랑의 한 요소에 대한 나눔이었고요. 오늘 기대 이 부분은 소망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소망이 가장 빛이 나는 때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입니다. 기근 가운데에서, 아픔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그때 주님을 바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원하는 영혼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또 수술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남김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이 우리 폐부를 찌르게 하시고 우리의 나태했던 부분들이 또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예리한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정건받게 하시고 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제가 기도하면 일이 그냥 착착착착 진행돼서 좋겠다라고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믿음을 원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저한테 유난히 많은 장벽이 있는 그런 곳에서 또 돌파가 필요한 그런 사역 가운데 저를 부르시고요. 거기에 그냥 빈손으로 가서 기다리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기회를 여러 번 얻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수월하고 그냥 가면 다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제 안에는 치열하고 피말리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다음 달에 건축을 위해서 기공식을 하려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집회하는 중에 바쁘게 저기 이메일과 막 메시지가 오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은 이슬람 땅에서 대학을 세운다. 그것도 선교를 지향하는 대학을 세운다. 예. 정신이 나간 일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가 이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뭐 돈을 다 가지고 누가 빵빵하게 밀어줘서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빈손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주셨던 건다 몽골 땅에 두고 왔습니다. 또 빈손으로 가서 또 거기서 기다리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필요를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할 텐데 제가 이 세대를 볼때참 믿음이 없는 것을 봅니다. 적어도 제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서 잠잠히 기다렸어요. 주시면 건축하고 안 주시면 한없이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1년 반 만에 한 200만 불 정도의 재정을 보내주셔서 제가 찾아 나선 것도 아니고 저는 그분들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 곳을 통해서 재정을 보내주셔서 이제 첫 번째 건물을 지을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들이 볼 땐 굉장히 쉬운 과정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 전날까지만 해도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쪽으로 문을 여실지 그냥 안테나만 세우고 기도만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정작 그 땅을 갔을 때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뭐냐면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이 순종하고 길을 떠나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기근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요. 이삭이 아버지의 뒤를 잇고 나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또 야곱의 때에도 기근이 옵니다. 하나의 패턴이에요. 패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사용하시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기근입니다. 그거를 두려워하면요.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다 뭐하고 연관을 시키냐면 자, 뭐 만수무강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수무강이란 건 뭐예요? 어려움 없이 편안한 상태가 지속되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수무강. 자, 우리나라 분들이 편안한 거를 굉장히 복으로 느끼고 좋아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그 안녕이란 말은 뭐냐면 어제와 별다른 게 없냐는 인사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탈 없이 무사한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빨이 아프지 않으면 그게 칠복의 하나라면서요. 예. 그렇게 아프지 않고 편안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만사형통을 원합니다. 자, 만사형통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 성경적인 복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 찬송가 가사 중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요, 자, 그 원래 찬송가의 원래 가사는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폭풍 가운데서라도 모든 환난과 근심 가운데서라도 My soul is well.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는 의미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아파트가 20평짜리 처음에 거기 가서 행복해, 즐거워 그게 며칠 가던가요? 그 다음에는 30평을 놓고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조만간. 예. 차를 처음에 살 때 쏘나타를 샀다. 그 다음에는 며칠은 행복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면 기도 제목이 그랜저로 바뀝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삶은요, 끝이 없어요. 계속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 더 큰 자극을 원하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보면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나타를 살 돈이 있는데 아반떼를 사고요. 그 남은 돈을 보다 유익한 쪽에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삶의 레벨을 낮추면요,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 이상을 원하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그쪽에 집중해서 그렇게 하다가 죽도록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런데요, 야곱을 보면요, 이 사람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복 열심히 추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130년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요약해서 험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험한 세월도 복의 한 부분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몽골 땅에서 살아보니까 불편하긴 했어요. 하지만 불행하진 않더라고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재정이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끊임없이 모자라는 삶을 살게 부름받은 것 같아요. 몽골에서는요, 몽골에 처음 갔을 땐 100불 단위로 모자르다가 조금 지나니까 1000불 단위로 모자라고요. 좀 더 지나면 10000불 단위, 이제는 100000불 단위, 100만불 단위로 모자라요. 근데요,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10000불 이상 모자라게 되면요, 밥 굶을 걱정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밥 안 굶어, 굶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역지에 저와 같이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없으면 굶죠 뭐 그러고 들어와요. 아무래도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다 보니까 교단 배경이 없어서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후원에 자신이 모은 돈 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것조차 없는 젊은 친구들은 맨손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월급을 주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굶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뭐 굶을 각오하고 와보세요. 두 끼까지는 굶을 수 있는데 그 이상 굶기시진 않을 겁니다. 자, 한때 몽골국제대학교에서 그때는 주택보조비로 지급하는 돈도 6개월째 못 준 때가 있었어요. 그거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젊은 사역자들한테는 생활비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제가 너무 이제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보고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수님이 좀 연세 있으신 교수님이었는데 자원에서 보릿고개 펀드라는 걸 만드셨어요. 거기에는 누구나 돈 있는 사람은 갖다가 넣고 돈 없는 사람은 찾아 쓰는 거예요. 누가 넣고 누가 빼가는지는 그것을 맡은 그 교수님 한 분만 알고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기 사람들 많이 어려워서 돈이 없겠구나, 혹시 집회해서 뭐 좀 모은 돈 들고 들어가야 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혹시 돈 좀 있어요?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아직 굶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따가 물어봅니다. 돈 좀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어요. 또 이따가 물어봅니다. 또 여전히 돈이 있대요. 그 보릿고개 펀드가 마른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교수님이
남몰래 남다른 섬김을 하셨던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없어지지, 돈이 마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요, 적어도 굶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그런 시절을 많이 보내봤더니 이제는 배짱이 생겼어요. 예. 사람이 돈이 있고 없는 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자,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 가운데 있으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갑갑함과 생각지도 않은 곤경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들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것은 일반 성도에게나 목회자에게나 선교사에게나 다 동일한 인도하심입니다. 자, 제가 몽골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떠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갈 곳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한 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는 그런 믿음의 도전 가운데 제가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나 생각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안식년을 하고 있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인도네시아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기 시작했고 제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음에 확증이 왔습니다. 아, 인도네시아 땅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확증을 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인도네시아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기에 제 아내에게 넷째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셋째를 낳을 때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저희는 이제 둘 빨리 키워놓고 본격적으로 부부 두 사람이 열심히 같이 사역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셋째를 딱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아내한테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예, 너 내가 준 선물이 기쁘지 않니? 아내가 당혹스러워서, 하나님 이게 왜 선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줘야 선물이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생명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다. 그때 이제 아내가 이제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를 갖게 됐는데 이제 덜컥 이제 넷째가 생긴 거예요. 예, 심란하죠. 근데 더군다나 아내가 이제 노산이다 보니까 셋째도 40 넘어서 났거든요. 자, 예. 넷째가 이제 있는데 막 하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 미국 생활은 아내가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일은 다 누가 해야 돼요? 거기는 사람 둘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비싸서 모든 집안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연히 집안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저희 첫 번째 아이덴티티는 제 아내의 남편이란 사실이고요. 두 번째 아이덴티티는 우리 자녀들의 아빠라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그 얘기는 제일 많은 시간을 1순위에 투자하라는 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감을 했습니다. 아, 이제 전업주부로 들어서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모처럼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요청하는 집회 일정들이 있었어요. 일일이 전화해서 전부 다 예, 취소하게 됐습니다. 갈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가족들을 두고는.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그 육아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장장 6개월을 풀타임으로 그리고 나머지 3개월을 파트타임으로 예, 그렇게 섬겼어요. 제가 아내 산후조리도 예, 담당을 했고요. 예, 애들을 이제 3명을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주부 습진이 뭔지도 배우게 되고 어떤 고무장갑을 껴야 나하고 맞는지서부터 간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란 사실도 배우고 장바구니에 가득 담으면 보통 돈이 얼마 정도 드는지도 이제 계산이 되고 예, 뭘 사면 조금 더 경제적인지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가정주부 일을 해보니까 이거는요 해도 해도 끝이 없고요. 하루 종일 막 힘 빠지게 일했는데 내가 뭐 했나? 밤 돼서 보면 애들이 다시 그 막판에 장난감 폭탄 세례를 딱 주고 나면 내가 그동안 하루 종일 한 게 뭔가. 그때요, 몸은 왜 그렇게 피곤해요? 네, 졸음은 쏟아지고요. 저는 그때부터 그 가정주부 중에 새벽 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하는 그런 분들을 존경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이 몸에 안 익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막 밤에 졸리면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저 기도 못해요. 이해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 이해한다. 그거나 잘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새벽 기도도 안 가고 그냥 네. 집안일하고 가끔 이렇게 원고 보낼 거 보내고 짬짬이 할 일 하고 뭐 그러면서 시간을 이제 보내는데요. 야, 해도 해도 표가 안 나요. 자, 제가 백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좀 손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밖에 나가서 집회를 하면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자고 저를 여기 이렇게 가둬두십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마음이 넌 그거나 잘해라. 네. 하나님, 이거는요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격이에요. 뭐 그래도 안 통해요. 네. 그거라도 잘해라. 자, 저는 시간이 아까운데 하나님은 제 시간을 전혀 아까워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 이제 몸이 피곤해서 감기 기운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애들 좀 일찍 재우고 나도 일찍 자고 좀 새벽에 일어나서 할 일을 하자. 그러고서는 이제 아이를 일찍 재우기 작전에 들어갔어요. 우리 셋째 그 빨리 씻기고 이빨 닦여가지고 자 이제 우리 자자 그러고 얘들아 오늘은 일찍 자는 거 알아. 다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저희 셋째가 아빠 나 두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빨 닦았잖아. 두유 먹으면 또 이빨 닦을 거야? 야, 그냥 물 마시고 자. 두유. 우리 집은요 냉장고가 아래층에 있는데 거기까지 또 가지러 내려가려면 또 불 켜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제니까 아빠 피곤하다. 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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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겨요? 할 수 없이 지친 다리를 이끌고 밑에 내려가서 문 열고 두유를 꺼내갖고 오면서 자, 미국 집은 아래 그 이렇게
밑에가 다 카페트 깔려 있죠. 또 침실에서 애가 이거 뭐 빨대 꼽겠다 하다가 막 흘리면 그다 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빨대 꼽아줄게. 지가 꼽아야 된대요. 안 된마. 아빠 꼽을 다 꼽아서 이제 애가 콱 잡으면 이렇게 새니까 좀 빨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안 먹어. 기분이 나쁘대요. 자기가 할 일을 왜 아빠가 했냐요. 이 녀석 봐라. 아빠가 도와주려고 그랬지. 인마 먹어. 안 먹어. 이놈 버릇없이 먹었매. 안 먹어. 딱 보니까 20분짜리 딱 견적이 나와요. 갑자기 뚜껑이 팍 열리면서 이놈 자식 봐라. 너 이놈 아빠한테 혼나 봐. 그러고 때리는데요. 아니 제가요 화가 나가지고 화가 저를 끌고 가요. 때리는 거를 멈추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조그만 놈한테 맴매를 하는데 나중에 독이 들어서 때리는 저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는요, 애 엉엉 우는 거, 또 이제 잘 진정시켜서 재우고, 그러니까 아빠 말 잘 들어가 결론이지만, 그러고서는 자려고 보니까 이제 잠이 안 와요. 예.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저한테 이제 오는 첫 번째 질책. 선교사란 녀석이. 네, 그보다 더 센 질책이 있어요. 내려놓음을 썼다는 인간이. 네, 이게요 평생 굴레예요. 굴레. 네, 멍해요. 멍해. 다들 만나면 저 사람 뭘 내려놨을까. 네. 저희 아들도 아빠 내려놓은 거 맞아요? 그러면 네. 네, 정말 네, 암담해요. 네. 자, 근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아니, 저 할 일 많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you are in the right track. 네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네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 저는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그 어려운 사역 가운데 부르심을 받으니까 저한테 날개를 달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날개가 아니라 모래주머니들을 채워주세요. 네. 오히려 제가 움츠고 뛰지 못하는 상황으로 끌고 가세요. 하나님 지금 손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라도 잘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네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다 그러세요. 제가 뭘 배워야 되죠?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널 가르치고 싶다. 사랑이 뭔가요? 저에게 떠오르는 첫 번째 성경 구절. 사랑은 오래 참고. 네. 제가 이제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가까운 곳에 이제 주말에 이제 집회를 갔었는데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 그 주일까지 다 섬기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떠나기 전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너는 너의 아내가 부담이라고 하지만 내가 너의 아내를 복으로 너에게 붙여주었다.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무슨 내용이네요. 실은 내가 그 부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 하신 이야기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요
기도해 주고 나서 무슨 기도했는지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제 글쎄요,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아내분 때문에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목사님은요, 사모님이 눈이 잘 안 보이셨어요. 아주 근거리만 보이니까 운전을 못해요. 미국 생활에서 운전을 못하면요, 목사님이 거기에 매이게 돼요. 가까운 거리도 다 라이드를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애들 뭐 학교 가는 거 다 라이드 주고 멀리 신방을 가실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목회의 큰 장애다, 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 제 생각에는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하, 더 많이 섬기는 것이 더 많이 스트레칭 되는 것이고, 더 많은, 그 자체가 더 많은 복이구나. 네. 여러분이 가정에서 섬겨야 될 대상이 더 많다는 건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 스트레칭하는 일이고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복으로 주어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 중요한 사역이 있었어요. 거기를 가면 인도네시아 교계의 리더들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네트워킹이 되는 좋은 기회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가고는 싶은데 집안 상황을 보니까 제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루는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을 막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몇몇 장면들을 이제 그 기억나게 하셨어요. 첫 번째 장면이, 제가 장을 봐갖고 오면 이제 차 뒤트렁크를 열고 아이들을 불러요. 얘들아, 아빠 짐 나르는 것 좀 도와줘라. 그럼 아이들이 와서 짐을 나르는데, 이제 큰아이는 컸다고 힘자랑을 해요. 아, 내가 이 그 원 갤론짜리 이거 막 몇 개를 들 수 있다고 그러면서 막 으차하고 가요. 그럼 저는 막, 오, 우리 아들 이렇게 컸어. 우와, 대단하다. 막 박수 쳐줘요. 제가 편하려고만 이러는 건 아니에요. 예. 네, 아이가 엄마 아빠의 일에 동참하고 또 일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거죠. 예. 네, 그런데 또 한 장면이 지나가요. 미국에서 이제 뭐 잔디 있는 집을 살게 됐는데, 잔디에 이제 잡초가 자라는데 전 그냥 내버려 뒀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개고장이 날라왔어요. 그거 안 치우면 벌금 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잡초를 이제 뽑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초제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잔디에서 뿌리고 있는데, 저희 집 셋째가 그걸 보더니, 와, 아빠 물총놀이 한다! 그러고 와서 그거 지가 같이 쏘겠대요. 제가 허락을 했을까요? 자, 애들을 불러서, 야, 동생 좀 봐라. 데리고 들어가. 절대 밖에 나오면 안 돼. 그러고 혼자 일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세요. 야, 너희 집에 만약 도둑이 들면 너 자는 애들 깨워서, 얘들아, 아빠 좀 도와줘. 아빠가 지금 위기 상황이다 라고 하겠니? 아니죠. 그거는 저 혼자 책임지고 맡아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또 물어보세요. 예, 너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에서 대학을 세우는 것이 네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니? 아니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는 왜? 그래, 그거는 나의 일이야. 너의 일이 아니야. 제가 그 말씀을 기도 가운데 들을 때 제 어깨에 있는 부담이 날아가는 것을 느꼈어요. 자,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서 저는 이제 뭐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 새로운 땅에 이제 적응하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제가 세보니까 몇 번째 이사인가. 메이저급으로 10번째 이사였어요. 네, 아내와 결혼해서 10번째. 보통 나라와 나라를 바꾸는 이사니까 그 땅에서 주신 거 다 놓고 나눠주고 빈몸으로 와서 또 거기서 살다가 또 거기서 떠나라 그러면 또 다 나누고 그러고 또 가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오래된 가구가 없어요. 예, 물론 쓰던 걸 받기도 하지만 예, 있는 거 갖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어는 또 이게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면서 몇 번째 언어인가 아까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물어보셔서 이렇게 세 분이 열 번째 언어예요. 열 개 언어를 다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배운 것만 예, 예, 그 쓸 수 있는 건 몇 개 안 돼요. 자, 근데 이게 다 고생이잖아요. 제가 한때는 그 대학교 부총장으로 나름대로는 대학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대학에서 학생 신분이 돼서 매일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저는 박사과정 마치고 속으로 기대했었어요. 내가 앞으로는 더 이상 시험 볼 일은 없을 거야. 예, 근데 웬걸. 예,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힘들겠죠? 조금 더? 자, 근데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 뭔가 확 진전이 있고 일이라도 풀려야 되는데, 비자일 막히고, 재단일 막히고, 뭐, 학교 허가 작업 막히고, 또, 하여간 모든 게 이렇게 막혀 있는 느낌이었어요. 거기다가 재정이 있느냐 하면 재정은 없어요. 그런 시간 가운데, 그러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몸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예. 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요. 실은 제가 그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사역에 대해서 확증을 구하면서 기도하던 때에 그해 겨울이었는데 그 샌디에고라고 하는 지역에 쥐킴이라는 이제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거기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저에게 주어진 강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는 여기에 강의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들으러 가는 거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매시간 시간 앉아 있으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강사분들 중에 오신 분 가운데 그 김하중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쓰신 분 있으시죠? 예, 읽어보셨나요? 예. 자, 그분이랑 같이 식탁을 마주했는데 제가 이런 부탁을 우리 강사분들에게 했어요.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마음을 주시는데 혹시 기도 가운데 주실 말씀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 장로님께서 그 즉시로 호텔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기도하러. 기도하시고 저녁 때 저를 만났을 때 저에게 이제 기도 편지를 전달을 해 주시는데 기도 편지를 주시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선교사님 어디론가 떠나시나요? 떠나신다고 하네요. 아, 예. 실은 제가 몽골 사역 정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보내신다고 그러시네요. 네, 실은 인도네시아 놓고 지금 마지막으로 확증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붙이실 사람이 있다고 또 하나님께서 도울 손길을 만나게 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눠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선교사님 혹시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예, 실은 제가 췌장에 혹이 있는데 이걸
웬만하면 제거하지 않고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너희 건강에 문제가 생길 테니 그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렴. 근데요,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될 듯 안 됐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건강에 유의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제 건강을 돌아보고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걱정되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아프면 걱정되니까 바로 낫게 하시면 될 것 같잖아요? 예, 믿음으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독사한테 물려도 끄떡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건강에 유의해라 그러시는데 아플 거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 실은 영적으로 이해는 돼요. 근데 제가 그것을 설명해라 그러면 설명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때는 그랬어요.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이 저한테는 좀 이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웬만하면 낫게 해주세요. 자, 근데요, 저는 치유의 능력을 믿어요. 실제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뭐 몽골에서는 한 예로 저희가 몽골 들어갈 때 제일 걱정이 됐던 게 그때 큰아이가 만 4살, 둘째가 생후 6개월이었는데 의료시설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저희가 살던 그 당시 보스턴에는요, 저희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 안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10대 병원 중에 4개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몽골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국적으로 그 땅에 인큐베이터라는 게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장이 났는데 부품을 갈지 못해서 그냥 쓰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고장은 안 난 것 같은데 작동법을 아는 사람이 러시아로 이민을 가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맹장수술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 어렵겠죠. 아내가 의료 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 너 미국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니? 너 한국 가면 안전할 것 같니? 몽골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단다. 네. 네. 여러분, 남의 일에는 아멘을 하시죠? 네. 네. 저도 남의 일에는 아멘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네, 아멘 하고 우리가 갔어요. 애들이 그렇게 아멘 하고 가면 애들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그렇게 하고 가도 아파요. 네. 그런데 기도하면 낫고 기도하면 낫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유가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치유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 자신 문제에 관련해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에 가서 보니까 혹이 조금 더 커졌대요.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실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제거해야 되는 부위고 제거하는 것이 맞대요. 자, 근데 그것을 제거하려면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췌장을 3분의 2 이상을 절개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비장도 떼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다 떼고 나면 면역력, 몸의 면역력이 확 약화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글이 많은 열대지방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해야 돼요. 거기엔 풍토병이 많거든요. 면역력이 약한 상태로 가서 사역을 하면 어려움이 많아요.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예.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주변에 그 중보하는 분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중보 기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응답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돕는 손이 함께 할 거다. 수술을 받아라 라는 마음을 주신대요. 저도 기도를 하는데 수술을 받아라요. 자,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면 수술 안 받아도 될 것 같잖아요. 네. 예. 새로운 종류의 아멘이네요. 예. 자, 근데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수술을 받아라. 예. 저한테는 새로운 숙제이자 도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삼성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했는데 왠지 거기 말고 다른 곳을 알아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생각하다가 몽골에 2년 정도 선교사로 헌신해서 의료 선교를 하고 돌아가신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 생각이 났어요. 그분께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그 수술 많이 했고 복강경으로는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당신한테 한번 와보라고 보여드렸더니 이분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거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깔끔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경우를 보니까 오지에서 선교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그 혹만 제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잘못되면 부작용이 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선교사님한테 이게 최선일 것 같아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주세요. 당신의 간증집인데 책 제목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 제가 기도하고 받았던 내용과 같은 제목으로 책이 딱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구나 확인하고 그리고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인도네시아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그 연합교회라는 교회와 동역을 하는데 떠나기 전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 어떻게 보면 저를 놓고 하는 설교였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수술은 굉장히 잘 끝났어요. 정말 나이스하게 아주 그 세밀하게 잘 도려졌대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수술도 이렇게 잘 끝나지만 회복도 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이름 모를 고열에 시달리고요. 보통 환자들에겐 생기지 않는 부위에 폐렴이 오고요.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뭐 저는 일반 환자들보다는 일반적으로 그 수술을 받은 사람들보다는 주사기를 몇 개씩 더 꽂고 있어야 돼요. 예. 막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예. 금식하는 가운데 뭐 굉장히 많은 아픈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수술 이제 이 정도면 다 아문 것 같습니다. 퇴원해도 됩니다. 그랬는데 퇴원하는 다음 날에도 어느 교회에서 간청을 해서 송구 영신 예배 설교를 잡아놨어요. 저는 여기 아직도 이렇게 튜브 같은 거 꼽은 상태로 가가지고 이렇게 옷으로 잠깐 가리고 이렇게 그 의자에 기대서 송구 영신 예배 설교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부터 막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또 말씀으로 섬겼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들이 기대고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1월 1일 날 병원에 실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얗게 질렸어요. 두려워하던 최악의 상황이 왔대요. 관이 샜대요. 췌장액은요, 산성이 워낙 강해서 장기를 다 녹여버린대요.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수술 들어가서 곳곳에 이제 관을 꼽고 이제 그 액을 다 빼내면서 대수술을 아예 개복하고 대수술을 해야 되나. 그때는 뭐 그 살리려고 했던 기관들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기다릴 때 나을 확률 40%에 많이 잡아야 50%래요. 50%를 두고 기다려야 되나. 그런 가운데 그냥 의사 선생님과 기도하고 결정한 것,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의지하고 기다려봅시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기도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안 들어주시는데 그 와중에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 들어주세요. 몇몇 유명한 분들 얘기가 있는데 인터넷에 올리신다니까 더 얘기 안 할 텐데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밖에 기도가 안 나오냐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거보다는 그냥 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제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요, 정반대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사명자에게는 그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는 걸 압니다.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낫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역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여러분한테 좀 더 익숙한 종류의 기도죠? 네. 자, 근데 이 두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네? 어떤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자, 근데요, 이 기도가 서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저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시편을 읽는데요, 다윗이 너무 원색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들 짓밟아 주세요. 이 자녀들까지라도 그냥 다 말살시켜 주세요. 생명책에서 다 지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기도를 읽다가 그냥 제 마음속 깊숙한 어떤 부분이 건드려졌어요. 퍽 눈물을 터뜨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웬만하면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자, 저희 아내는 믿음으로 하나님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에 스멀스멀 혹시나 어쩌다가, 그러면 확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운돼요. 다시 또 가서 믿음의 기도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또 돌아오는데, 남편 문제다 보니까 혹시나, 그러면 스멀스멀 마음이 어두워지고 갑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그냥 이렇게 다시 하게 됐어요. 하나님, 남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오든지 간에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두 방향 중에 어떤 방향이 맞을까요? 네? 자, 이거는요 뭐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두 기도가 같이 가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기도가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진 않아요. 너 앞으로 인생길에 불도 만나지 않을 거야, 물도 만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고이고이 싸서 안전하고 편안한 길로만 잘 다니게 해줄게. 자, 저희 아이들이요. 아,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론은 얘기하면 한 15일 지나서 이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됐어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왜 아파야 됐는지를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묶여있는 동안이 하나님이 가장 바쁘게 일하시는 순간이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외부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와요. 하나님이 저보다 일을 더 잘하실 텐데 당신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 주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자, 그때도 넘지 못할 것 같은 중요한 고비를 그 기간 동안에 넘게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는 달라요. 그런데 또 그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 욥이, 성경에 보면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욥은 얘기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 자, 욥이 고난을 받게 된 계기에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사단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격동시켜서 지금 욥을 고난에 빠뜨린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줄 압니까? 그건 하나님이 욥을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욥을 잘 되게 해주고 복 주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말을 듣는 겁니다. 그거 걷어보세요. 하나님,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거고 떠나갈 겁니다. 그게 사단의 논리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I don't think so 선포하십니다. 나는 욥을 믿는 쪽에 걸겠어. 욥은 내가 잘해준다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야. 욥과 나의 관계는 give and take 관계가 아니야. give and take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은 욥을 믿는 쪽에 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던 고통 중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신뢰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사도 바울이 고난을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는 장면입니다. 중국에 한때 문화혁명이 일면서 굉장히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잡혀갔는데,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 가장 그 알려진 네 분 중에 한 분의 간증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문화혁명 때 또 잡혀 들어가니까 감옥 생활에서 고문받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이분은 굉장히 심약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옥살이 하는 동안 너무 무서웠대요. 자,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평균적으로 7번 감옥에 갔고 23년 정도를 평균적으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장기 수감됐다 나왔는데 이제 다시 붙들려 들어갔는데 고문받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리는 게 나아. 잘못하면 내가 고문이 두려워서 내 형제들을 배신할지 몰라.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감옥 독방에서 죽을 방법을 찾다가 의자를 가지고 이제 그 가까이 그 백열 전구 있는 데로 가져가서 올라가서 수갑찬 손으로 그 전구를 깹니다. 그리고 필라멘트에다 손을 댔어요. 감전돼서 죽으려고. 근데 빠지직 하고 쓰러졌는데 죽진 않았대요. 그 정도면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았대요. 왜?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아마 수갑으로 전기가 새 나간 것 같아요. 꽈당 소리가 나서 넘어져 있으니까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상황을 보더니, 너 누구 엿먹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막 발로 짓밟습니다. 그리고서 옴삭달싹 못하게 묶어서 추운 독방에 따로 가둡니다. 거기는 아주 정치범 수감하는 옴삭달싹 못하게 그렇게 해놓은 그런 감옥인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죽고 싶었는데 죽지도 못하고, 예, 참 비참한 모습으로 그러고 있었을 때, 그때 이분이 생전 처음으로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대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종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통 동문서답이 하나님의 장기예요. 네. 성경을 보세요. 하박국이 질문할 때, 욥이 질문할 때, 네. 정답을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예, 너 자신을 보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자, 뭐라고 하셨냐?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단다.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 구절을 읽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정말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말씀하셨군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은 고문을 받는데 두렵지가 않더래요. 아프지가 않더래요. 나중에 이분이 복역하고 나서 이제 중국이 개방된 이후에 매년 천여 명 이상을 세례를 줬대요. 그렇게 십몇 년을 사역하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이야기만 할게요. 네, 이제 제가 가능한 한 빨리 진도를 나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러시아에 그 몇 가지 뭐 그 정부 관계 일을 할 게 있어가지고 시베리아 공화국을 다니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치타 공화국에 머물렀을 때 거기에 있는 한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묵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저희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 사역자 중에 한 명으로. 거기에 그 교회는 뭘로 유명했느냐면 그 시베리아 전역에서 가장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로 주목받고 있었어요. 거기에선 수많은 변화의 간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Salvation in Jesus Church예요. 그 교회에서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을까를 이제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수요일 날 기도 모임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역자분들이 와서 기도 제목을 나눠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교도소에서 전할 수 있게 된 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대요. 그건 언제였냐면 보통 교도소가 기독교인들한테 전할 때 문을 안 열었대요. 그러던 중에 어느 교도소에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죄수들로 넘쳐나는 가운데 뭔가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그러고 교회 사람들도 와서 해보려면 해봐라 하고 이제 죄수들과 만나는 시간을 줬는데 이분이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저 마침 이 감옥 출신입니다. 제 죄수번호 몇 번? 감방번호 몇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계속해 계속해.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 교도소에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그것을 본 교도소 소장이 계속 우리한테 와주십시오. 다른 교도소가 문을 열기 시작했대요. 우리가 이제는 이 사역을 다 감당하기에는 버겁습니다.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또 한 분은 마약 중독자 갱생원에서 일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마약 중독자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저 교회의 비밀이다. 그 비밀이 뭐냐? 그들의 아픔이 사명으로 승화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받아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외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신 담임 목사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저는 바로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의 사역의 비밀이 뭡니까? 이분은 한국교회가 오히려 놀랍게 성장했죠. 저는 한국교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저는 15살에 선교사로 헌신했고 벨로루시 출신인데 러시아 시베리아로 사역하러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는 너무 추웠습니다. 사역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그리웠고 이 땅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이던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찾아 나섰대요. 교회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찾았는데 3일째 되는 날 시체로 발견됐대요. 그 아들이 죽게 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교인들이 흩어져서 탐문하고 있던 시기에 경찰의 고위 간부가 찾아와서 너 당장 그렇게 뒷조사하는 거 그만둬. 더 귀찮게 하고 일을 크게 벌리면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 그때 이분은 결심을 합니다. 이 치타 땅에 대한 정남이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떠나야지. 떠날 때가 됐구나. 그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아뢰고 가자. 가라는 사인이라도 받고 가자.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 가운데 이 목사님이 꼬꾸라지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 너와 너희 교인들이 복음을 들고 이 치타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나아가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아들을 죽인 살인자에게까지 나아가게 해라. 그 말씀에 펑펑 울었대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교회 사역의 비밀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은 사명으로 승화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본 사람만이 아들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그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도 기쁨이 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몽골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뭐 이렇게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제 몽골 떠나기 한 1년 전쯤이었는데 저희 집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저희 아파트는 9층짜리 아파트였는데 저희 집이 8층에 있었어요. 이제 셋째가 태어나고 막 그 무거운 애를 들고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시점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고장나서 6개월 동안 못 고쳤어요. 러시아제 제품인데 부품을 못 구해가지고 6개월 동안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아침에 내려가는 건 상관없는데 저녁에 이제 어디 그 예배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집에 오는데 중간에 장이라도 보면 자, 아내는 유모차 하나 들고 어린애 손 하나 잡고 저는 막내 안고 손가락 마디마디 장바구니 하나씩 걸고 그렇게 하고 올라가요. 제가 막 몇 층 올라가다 몇 층 올라가다 그러면서 이놈의 아파트 어떻게 된 거야, 이사를 가버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나고 몽골 이래서 문제야 막 이러면서 올라갑니다. 한국 같았으면 벌써 고쳤을 텐데 이러면서 올라갑니다. 예,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이제 복도에 불이 다 나갔어요. 캄캄해요. 이제 그 아이를 안고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장바구니를 든 다음에 핸드폰을 추가로 두 손가락 위에 얹어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딱 열었는데
이게 몇 초 있다 꺼지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이 귀찮은데 또 켜고 올라가다 또 켜고. 왜 그렇게 비추면서 가야 되느냐면 몽골은 참고로 계단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몽골에서는요, 쓰는 사람의 편의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만드는 사람의 편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차를 조립해도 나사를 다 밖으로 뺍니다. 조립이 쉽게. 문제는 부딪히면 찢어지는 거예요. 예. 자, 계단을 만들 때도 자기들의 편의대로 만드니까 끝에 조금 남은 거는 그냥 붙여버리고, 많이 남으면 한 칸을 더 만들고, 계단 수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한 1, 2년 지나면 그게 시멘트가 부스러져 내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술 취한 사람이 거기서 자고 있을 수 있어요. 또 맥하고 토한 거 이렇게 곳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한 발 한 발 살피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날은요, 한 3층쯤 올라가면 진이 다 빠져요. 또 3층 올라가서 그러고 올라갑니다. 이놈의 아파트 이거 문제야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들을 픽업했어요. 친구 집에서 아들을 데리고 이제 저녁 으스름 할 때였는데, 그때가 한 영하 20도 정도 됐어요. 주차를 하고 이제 아들하고 손잡고 걸어오는데 추우니까 아이 손을 제 주머니에 넣고 그러고선 종종 걸음으로 이제 뜁니다. 이제 깜깜한 아파트 계단에 올라왔어요. 한 발 한 발 올라갑니다. 아이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합니다. 아, 동현아, 아빠가 모처럼 너랑 손잡고 가니까 되게 행복한데? 아빠가 기분이 너무 좋다. 동현이 손 너무 많이 컸다. 그러고 보니까 아빠 너랑 얘기한 지 얼마 안 되네. 꽤 오래됐네. 야, 너?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야. 아, 참, 참고로요. 몽골에 어떤 도시에 16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네. 근데 그 아파트 8층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아주 장사가 잘 돼요. 단골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네. 자, 그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도 나요. 그러면서 아이 손잡고, 동현아 말이지, 아빠는 너 너무 좋은데,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올라갑니다. 몇 층쯤 왔을까 딱 봤는데 8자가 써 있어요. 어? 이거 3자 잘못된 거 아니야? 벌써 올라왔어? 말이 안 돼. 아이, 벌써 올라오면 어떡해. 지금 할 얘기도 많은데. 아, 아쉽다.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아, 이거였구나. 내가 몽골에서 주님과 걸었던 길이 이랬어요.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고통이고 아픔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기쁨이고 추억일 수도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